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시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극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다 실패할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감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오늘도 이제 또 복잡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정확하게 틀리지 않았다면 1주인가 2주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팩스라는 업체가 밝힌 건데 2019년 기준으로 유튜브를 조사를 했었는데 50억 뷰, 1일 50억 뷰 중에서 와 1일 50억 뷰나 돼요. 50억 뷰 중에서 아 요거를 밝히기 전에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97%의 실패 확률이 있는 사업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진짜. 실패 확률이 무려 97%고 성공 확률이 3%야. 매우 낮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슨 숫자냐? 여러분 50억 뷰를 전 세계 유튜브를 다 분석을 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숫자로 보면 놀라운데 복잡계에서는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90%가 1000뷰 이하예요. 1000뷰 이하. 그냥 1000뷰예요. 1000뷰. 1000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1000뷰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만 뷰를 넘는 게 만 뷰를 넘으면 여러분이 상위 3% 영상입니다. 그날 올라온 것 중에. 만 뷰를 넘으면은. 그러니까 만 뷰 이하의 영상이 97%라는 거예요. 97%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000뷰, 뭐 5,000뷰 이렇게 나와서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여러분이 매일 올려도 만뷰라고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뭐 광고를 중간 광고를 막 넣어갖고 막 한 1뷰에 막 5, 6원씩 나온다고 계산을 할게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야 돼요. 막 이거 아주 극단값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중간 광고를 막 여러분이 때려 박아갖고 막 5, 6원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뭐 게임 쪽은 더 높다는데 뭐 제가 잘 모르니까 5원 나온다고 칠게요. 그냥 막 이래저래 해갖고 막 이상적으로. 그럼 여러분 만뷰라고 하면 5만원. 매일 만뷰가 잘 돼야 매일 같이 올려야 150만원 벌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 정도 노력할 거면은 알바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뭐 세컨잡으로는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만뷰를 넘어가는 것도 상위 3%여야 된다는 거. 상위 3%. 여러분이 왜 이게 정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냐면은 여러분은 잘된 유튜브 영상만 보기 때문에 만뷰가 생각보다 되게 안 높아 보일 거예요. 다 만뷰 아니야? 다 2만 뷰 아니고 다 10만 뷰 아니야? 그냥 여러분 이게 통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실패한 걸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 거의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하세요. 요즘에 이런 영상 찾기 어렵더라고요. 왜?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반대로 말할게요. 그러면 유튜브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유튜브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나 똑같이 열려 있어요. 언제나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3%만 만 뷰를 넘어간다. 3%의 영상만. 그냥 거의 이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 뷰를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졸꾸력이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한 단계 고급으로 오늘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극소수는 만 뷰를 넘어갈 겁니다. 극소수는 만 뷰를 넘어갈 건데 이 만 뷰를 넘어간 다음이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떡상한 유튜버가 돼서 10만 뷰, 20만 뷰 나와서 수익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몇백만 원이지 뭐 월급 소득보다 더 높아진 유튜버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나냐?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떡상한 유튜버가 됐다고 했을 때 사람은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초집중 니리 이알 작가가 설명해 준 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될 때였는데 우리가 여러분 집중을 하려면은 핵심 중에 하나는 가변성이에요. 뭐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주제와 어떤 테마 어떤 분위기로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된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오냐면은 떡상을 했다가 평균 회귀로 쭉 올 거예요. 근데 그게 평균 행기가 어딘지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게 한 번 하고 떨어지면은 0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심지어 잘못을 해도 이 보는 사람은 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편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팬덤의 강도에 따라서 보는 사람은 끝까지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번 쭉 올라가길 바라는데 제 주변에 유튜버가 너무 많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손실의 편향이 발생해갖고 다 전전긍긍해요. 다. 옛날엔 그게 꿈이었거든요. 떡상을 하는 게 꿈이었고 최고점을 찍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다 이룬 다음에 다 내가 정점에서 떨어지는 만큼을 다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걸 손실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올라간 거 2.5배에서 3배를 계속 느낍니다. 진짜 다 그래요. 다 막 우울증 걸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 오래 간 사람은 다른 일을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팍 올라가는 게 100%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운이 껴있어서 내 능력과 상관없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내가 노력을 해서 올라갔으니까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는 비선형 구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망했을 때 선형적으로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시급을 받아서 뭘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는 그 운에서 여러분이 벌었던 돈을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을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해요. 웃긴 게 뭐냐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하기 전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이에 돈도 벌었는데 똑같지 않아요. 더 슬픕니다. 더 슬퍼요. 그냥 여러분 이 현실, 이거 유튜브 통계로 된 건 제대로 된 건 전 이렇게 된 건 처음 봤는데 1일 50억 뷰가 2019년에 발생을 했대요. 이제 그럼 50억 뷰를 발생하기 수많은 컨텐츠가 올라왔을 텐데 그 중에서 1000뷰 이하가 90%의 영상이 1000뷰 이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만 뷰를 넘으면은 어때요? 만 뷰를 넘으면은 상위 3%의 영상이라는 거 상위 3%. 상위 3% 영상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볼 때 이게 만 뷰 상위 3%가 만 뷰인데 만 뷰 한다고 이게 생활이 되는 수준의 그런 수익은 여러분이 절대 낼 수 없거든요. 절대 낼 수. 매일 찍기도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잘된 사람만 여러분이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유행이 끝났다고 해서 아 유튜브에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진입장벽이 낮아도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활용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고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른 여러분이 외국에서 다른 서비스를 쓰시면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왜? 어떤 네트워크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90%는 거의 무의미한 결과값이 되지만 그걸 여러분이 졸구해서 내가 창발을 기다려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10배, 100배 이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이 복잡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가 정답인지 뭐를 해서 인과관계를 도저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전 몰라요. 그게 뭐가 잘 되는지. 너무 어렵죠.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그 유튜브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린 통계를 같이 곱씹어 보시면서 모든 비즈니스 뭐 여러분 뭐 스마트 스토어도 상위 20%가 매출의 80%를 다 갖고 갈 거고 모든 복잡계는 다 그렇게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래요. 동네 슈퍼가 10개가 있으면은 이건 로컬라이즈 된 거기 때문에 복잡계가 아니에요. 동네 슈퍼가 10개가 있으면은 여기가 뭐 2개가 상위 2개 그 슈퍼가 8개 뭐 80%의 매출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건 복잡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뭐 교과서도 딱히 없고 뭐 어디서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더 비선형적 감각을 체화시켜서 더 좋은 비즈니스 하시고 여러분이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